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입니다. 사실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가장 좋아하실 만한 기능이 아니실까 싶습니다. 바로 학습자와 커뮤니케이션,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. 신규 이태일에서는요, 학습자에게 SMS, 이메일, 메시지도 발송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이뿐만 아니라 1대1 채팅도 가능합니다. 1대1과 그리고 그 과목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채팅도 가능한 웹 채팅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. 이 웹 채팅 기능 그리고 기타 알림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잠시 후에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